뭔지 알아? 나도 원래 따끈한 거 좋아하거든. 근데 이건 어차피 물 버릴 거다. 그 상관없어. 이게 물만 잠기면 돼. 어, 쟤 끈이 안 올라가. 잠기면 안 올라가. 어! 왔다. 하이요. 하위. 하위? 하위는 뭐? 요즘부터 하위. 좋아, 이제 물을 버려도 되지 않을까? 네. 물 버려도 돼. 지금 한번 비워보고. 나는 바로 될 것 같아. 저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한 번씩 갔다 오자. 시간이 뭐 하는데? 단단한데. 너 다 했어? 뭔가 애매. 너무 꼬들던데 이거. 근데 나도 약간 아직 좀 딱딱한데. 근데 저게 제일 늦게 따는 거 알죠? 그러게. 뭐지? 아, 네. 형이 제일 늦게 물 했는데 제일 저기 안. 나 근데 물을 좀 많이 따랐어. 그래서. 잠깐요. 제 건 오히려 적게 따랐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 여기 제일 걸 비벼봐. 아, 뭐가 됐네. 근데 너무 꼬질꼬질한데. 아니야, 그건 이럴 수도 있네. 와, 대박. 일단 우리 모아분한테 인사를 안 드렸어요. 맞네요. 너무 딱딱해요. 좀만 있자. 인사를 먼저 드리죠. 네, 그러면 우리 MC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하하하. MC랑 가운데 앉는 거. 아, 역시 MC는 달라. 남은 자리 앉는 건데 무슨 소리예요. 달라.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 투게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뭐냐 네, 편의점 음식 먹방을 할 거예요. 네, 와! 야! 편의점 먹방. 원래 음식 중 제일 맛있는 게 전 편의점 음식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거 이 면을 먹어보고 싶더라고. 그렇죠. 됐어요. 맞아, 이거 누가 먹고, 연준이 형이 먹고 싶었나? 범규 형이 먹고 싶었어. 너가 먹고 싶었나? 네. 아, 좋아요 이러고 먹고 싶더라고. 저 시우신이 여기 있다. 물 따라 이제. 아니,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 형 그냥 먹고 있는데. 아직 안 불었을까 봐. 먼저 비벼야 되는데. 아, 복숭아 맛 음료를 먹을까? 자두맛 음료를 먹을까? 복숭아. 복숭아? 아, 나 물 너무 안 버렸나? 아, 나 이거 옛날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거 약간 좀 남겨둔 다음에 먹고 나중에 삼각김밥 넣어갖고. 아, 뭔지 알지. 치즈랑. 뭔지 알지. 그 학원 다닐 때 진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 근데 매운 거 먹는데 너무 따뜻하게 입고 왔나? 아, 물 너무 많나 이거? 와, 살얼음겼어. 진짜? 살얼음 끝났어. 근데 이거 먹으면 입술 두꺼워지는데? 원래 두꺼워요. 좋은 뜻이에요. 알죠? 까르보는 내가 알기로 물 조금 남겨야 되는 건 아닌데? 그 이거 가루라 갖고. 아니 말... 를 빨리 좀 더 해줬으면은 내가 더 좋았을 텐데. 빨리 나 빨리 먹고 싶다. 아, 너 그냥 먹어도 되겠죠? 먹자. 먹을까요? 응. 그러면은 댓글이 보이나? 댓글 잘 보여. 범규 머리숱이 많다. 감사합니다. 맞아, 우리 애들 다 머리숱 많아. 아, 이거 내 거 맞지?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다려줄까요? 어떻게 해요? 아, 먹어. 왜 기다려? 얘기 물어본 거지.
뭐야, 아까는 계란 왜 있냐고 하더니 자기가 제일 먼저 가는 거. 그냥 물어본 거지. 왜 있냐, 무슨 운동이야. 아, 매워. 범국이 머리 너무 A 같아요. 필터 안 씌웠어 우리? 몰라. 안 씌운 것 같은데? 근데 야, 필터 없으면 안 되나? 바로 출동합니다. 우리 근데 평소에 뭐 써요? 이게 아닌가? 쿨 2? 쿨 3? 어. 오! 오! 이걸로? 쿨 2? 자, 기호 1번 쿨 2. 뭔가 더 이뻐요? 쿨 2! 자, 쿨2. 기호 2번 쿨 3. 더워요. 쿨 2가 나온 거 같아. 쿨 2, 쿨 2, 쿨 2. 와, 근데 이거 엄청 오랜만에 먹는다. 그래. 네, 저 불닭을 되게 안 먹은 지 꽤 됐고. 제가 태연이랑 라면을 좀 자주 먹는데 태연이가 약간 아재 입맛이어서 뭔가 좀 막 대파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걔가 잘 먹어갖고 저도 걔 따라서 요즘 그런 거 먹고 있거든요. 약간 이런 좀 뭔가 유행하는 라면? 이런 거는 되게 오랜만에 먹어봤어요. 이거 둘중에 먹고 싶은 거 뭐 있어요? 피치랑 자두? 수원 진짜 수원은 복숭아요. 다 먹었어요. 응? 벌써? 응? 나 아직 소스 비비고 있는데. 배고팠구나. 나 어차피야. 아 진짜? 점심 안 먹었어? 잤어. 우리 점심 뭐 먹었지? 아, 알감자 갈비. 아 맞다 맞다 맞다. 무슨 고기랑 알감자 같이 있는 건데. 아 덥다. 목소리 붓기 시작. 이건 입술 두꺼운 거 좀 부러워요. 그래. 응? 그래. 나 윗입술이 너무 잘 먹었고. 별로 안 얇은데? 내가 웃으면은 윗입술이 이렇게 다 말려 들어가서. 야 근데 너 진짜 토끼 닮았다. 응? 뭐야 갑자기? 신기한데? 알아요. 저 토끼 닮을 때만 진짜 데뷔하고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니 방금 입술을 봤는데 입술이 약간 토끼 같아. 다 그게 말씀하시더라고. 화관이 약간 닮았다고. 네, 닮았다. 나 근데 뭐 궁금한 거 없나요? 시작하고 나서는 안 했어. 약간 에피소드 없어. 에피소드야? MC 에피소드야? 뭔가 그냥 했을 때. 아 뭐. 한 시간 동안 사과함을 더 했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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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어. 네, 대사를 더듬어갖고. 아 이게 왜냐면은 한 명이 틀리면 이제 상대 역할 분도 좀 같이 헷갈리게 돼 있어갖고. 제가 틀리면 아까 이제 주변 분들도 같이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듬으면 끝나자마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니고.
또 깡총깡총 사건 때도 끝나자마자 그냥 어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일단은 다음은 깡총 뭐냐 이번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아 이거 휴닝카이가 진짜 됐다라는데 아 휴닝카이 자꾸 저 성대무사예요 아니 아 뭐 하는데 막 손이 막 떨리는 게 보이는 거야 오 진짜로 이러면 이런 게 보이는 거야 맞아요 아 진짜 많이 떨고 있구나 진짜요 이게 코너 MC랑 되게 압박감이 올라왔고 막 떨렸어 이제 잘할 수 있겠잖아 파이팅 저는 그때 실수만으로 무대도 다 바꿨거든요 저도요 맞아요 처음인데 그래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맞아 나 깜짝 놀랐어 확실히 무대 위에서 잘생겼다 칭찬이 맞지? 아 뭐 연예인한테 최고의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몇 배웠군요? 대죠? 대박이다 맨날 내 빼고 다 듣는데 제가 귓속말을 좀 크게 하나 봐요 제가 귓속말을 뭘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들어요 다 들리는데 야야야 아니요 요즘에 뭐 했냐고 최근에 무슨 일 했냐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저것 뭐 뭘 말을 못하겠지만 말했다가 뭔가 스포를 할까봐 근데 뭐. 지금은 스포를 하고 싶어도 스포할 거리가 크게 없어서 맞아요 지금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더워가지고 땀 닦는 건가? 와 땀 많이 난다 야, 모였어 아. 나 후드티 입었는데도 그렇게 안 더운데 너도 드시잖아 네 없나? 담기는 다 안 먹어? 저희 아직 메뉴가 더 있어서 다 먹으려면 저는 못 먹어요 두 개. 여기 마카롱이랑 빵도 있어요. 롤도 있어요. 롤? 맛있어요? 응. 이건 별로 안 맵죠? 매운데? 아 그래요? 응. 제가 매운 걸 싫어하진 않아갖고 잘 못 먹는 거지 원래 매운 거는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 혀가 그 고통을 느끼기 전에 그냥 빨리 먹어버려야 돼 아 근데 좀 매운데 진짜 이것도? 아 이거 별로 안 매울 텐데 매운데요? 나 이거 먹어서 큰일 날 뻔했어 저희 까르보 이 라면에 대해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연습생 때 막 이렇게 연습 촬영이라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막 그 컨셉을 정해서 촬영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프로필 촬영이었죠. 근데 제가 그거를 하면 그 전날엔 물도 안 먹고 맞아. 그 전에는 밥을 진짜 하루 막 한 끼 먹어 많이 먹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피부 때문에 잘 한동안 막 라면을 못 먹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맞아. 진짜 딱 이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 맞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막 촬영 끝나자마자 택시 타고 가가지고 편의점 뛰어가서 막 이거 막 세 개인가 사와가지고 막 먹고 그랬어. 근데 결국 하나밖에 못 먹었죠. 아 진짜 연습 때 진짜 뭐 촬영 전날엔 진짜 죽을 맛이었는데. 네, 근데 저희 항상 촬영 전날 새벽까지도 안무래도 항상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근데 또 물 마시면은 다음날 막 또 막 그럴까봐 저희가 얼음 먹으면서 했어. 얼음 먹었어요. 요즘 얼음 먹으면서. 얼음 먹고 아침에는 그러니까 이거 막 이제 못 먹어서 이번에 똑똑해갖고 막 사탕으로 버티고 막 입 헹궈서 막 다시 그랬고 더워가지고. 형 아이스크림 있어요. 그 먹을 사람? 나 좀 이따. 아, 너 먹을래? 그래. 뭐
이거 세 개의 맛을 합쳐놓은. 어. 신기하다, 이런 거. 이거 세 개 합쳐놓은 거. 우와. 오, 대박이다. 오, 겉에가, 겉에가 그 색이야. 겉에는 그 색인데, 생기는, 생긴 건 그 색이고, 안에는 또 그 색이고, 그 맛을 합쳐놓은 거야. 아니,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아니면 그 맛을 다 합쳐놓은 거야?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나 몰라요. 나 처음 먹어. 그땐 겉에는 그 사과만 나요. 한번 먹어볼까? 신기하다. 어떻게, 어우, 싫어. 어떻게 씹어먹어? 너 지금 빨아먹어. 이거 먹을 때, 나 맨날 이렇게 먹었는데? 그니까, 저도 이렇게 겉에만 먹어. 그죠? 저는 좀 이가 시리거나 막 그런 걸 좀 못 참아서. 여기 안에 수박씨 있어요. 우와. 약간 그래, 수박씨. 뭐 브랜드명 아니니까요. 아니, 수박씨가 왜 브랜드야? 아니, 그, 나 아이스크림 이름 말한 건 줄 알았어. 그, 바로 말한 줄 알았어. 오, 세 가지 맛이 있대요. 맛있어? 되게 야무지게 먹는다. 그냥 판다 대나무 먹듯이 먹는데. 아니, 아, 얼음 어떻게, 아이스크림 어떻게 씹어 먹지? 저도 앞뒤로는 못 씹어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 지금 씹는 거 봐서 너무 몸이 막 떨려요. 나도 그래서 앞뒤로 씹을 때 이렇게 이를 안 씹을 거야. 이렇게. 또 알지?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랫니로만 씹고 위에는 약간 잇몸으로 한다 되나? 이렇게 둘 다 이로 하면은 시려갖고 못하겠어. 그래서 하나는 약간 잇몸. 아, 이거 물머리에다가 라면 몇 스타 써놨어. 아니, 이수아. 이거를. 아, 씹지 마요. 아, 씻으면 되지 않나? 아, 뭘 씻어요. 좀 강나? 좀 근데 그렇지 않나, 좀? 좀 강나.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오래 있었던 일이 되게 속상해. 아, 진짜. 근데 한 번씩 저런 일 있는 거 알죠? 그죠, 알죠. 아니, 이 멀쩡히 여기 구멍 뚫어놓고 왜, 뭐 어디로 뚫은 거예요? 이게 옆으로 빠져나와, 이게 여기로. 어디 갔어? 빨리 보여줘요. 아, 진짜 화장이야. 오늘 있었던 일 중 제일 급상하대요. 빨리 위로해줘요. 위로 좀 해주세요. 이거로 나는 이 수프 당근 어떻게 하고 이건 수프라도 빨아 먹어요. 그럴까? 아, 뭘 그럴까 해요. 아니, 그러면 이거 남겨놨다가 쓸 때가 있어 나중에. 뭐 남은 거 한 입이라도 먹을래? 나 좀 많이 매웠네. 먹을래요? 먹을래요. 야, 좋네. 오, 진짜 그 접시하는 생긴 거. 그 상어. 냄 맛. 겉에는 무한하고 안에 진짜 수박 맛 나요. 아, 저 이거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이빨 있고 위에 이천장 있잖아요. 저 이천장으로 이렇게 부숴요. 아, 알아요. 그. 네. 아, 알아요, 알아요. 아, 진짜 아까 죽겠는데 저거 어떡하지? 뭐 어때요? 선생님은 죄송합니다. 아, 마음 아프다 말이야. 아, 저거 쏟아지는 걸 영상으로 찍었어야 했는데 갑자기 실시간으로 봤어. 뭐야, 이거 신인이야? 속상해. 손님 봐. 신인이야? 나 찍어서 나중에 보여드려야겠다. 히닝카이 몸이 엄청 벌어졌는데? 그지? 어깨 넓은 거 봐라. 맨날 벌어져. 썸네일 보고 깜짝 놀랐네. 당신은 소울메이트가 있습니까? 와, 저 학창시절 때 진짜 막 소울메이트 이런 거 정해놓고 그랬는데. 그런 거 정해야 돼? 누나 안 그랬어, 그런 거? 그런 거 정하는 거야? 약간 그런 거야? 너 오늘부터 내 소울메이트 할 때 우리 오늘부터 소울메이트 하자 이러고 디데이 이렇게 막 하고 안 그랬어요? 어, 난 그랬는데? 난 그 소울메이트 있었어요, 저. 나만 그래? 다들 로망이 없네. 로망? 무드가 없네. 그런 걸 왜 정해? 여러분은 안 정했어요? 나 처음 듣긴 해. 그래요? 와, 너무 아깝네. 연준이 형 하트 해달래요. 맛이 그냥 생겨나. 이거 집게 아니에요.
너 왜 후드티에다가 집게 찍고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집게 아는데요? 바보 아니야? 무슨 아이스크림이냐고요? 이거 그 세 가지 다 맛이 섞여 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신기한데요? 약간 어 여기는 이제 또 수박 맛 나네. 응 말했잖아. 약간 맛이 좀 오묘해요. 괜찮은데? 이게 조 그 상어바 상어바랑 그 나사바 그 그 허리케인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어 워터멜론바 그렇죠. 어, 나 눈 시도 안 보였나? 댓글이 안 보이네. 서민 오빠 이제 민초 좋아해. 그거는 왜요? 이건 좋아한다면 제가 좋아해서 좋아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숨 막히는 어색함에 정말 그 1g이라도 어색함을 좀 덜어보겠다고. 언제요? 그 뮤직뱅크 MC 이제 같이 처음 만난 날에. 아 그분께서 민초를 좋아하신다 해갖고 같이 좋다고 막장구를 쳤지. 그래서 좋아해요? 아 있으면 먹어. 있으면 먹는데 제가 거의 좋아하지는 않죠. 앞으로 먹어야지. 제 돈 주고 사 먹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사줄게. 먹어. 아 사주면 먹을게요. 그래? 오늘 사줘요? 그래? 그럼 오케이. 제가 30일 아이스크림 자, 오늘 사줄게요. 큰 걸로. 민초나 먹을 거예요. 아, 그럼 그건 좀 싫어요. 아, 조금 그건 야, 먼저 내가 너한테 족발 사주냐? 그건 조금 왜? 게임했었어요, 둘이? 어, 근데 나 사줬어야 돼. 우리 이거 롤 열어도 돼요? 아, 나 마카롱 먹어도 돼? 응. 마카롱 막 확 난다. 마카롱 막 처음 본다고? 마카롱 냄새가 확 나. 마카롱이가 마카롱 냄새가 나겠지. 아이스크림으로 나.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이요? 네. 오늘 진짜 늦게까지 잤어요. 몇 시까지 잤어? 왜 늦게까지 잤겠다. 아 4시 반. 심한데? 잤다고 오늘? 와 진짜로? 심한데? 신기하다.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네. 그것도 제가 수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와, 한 번도 안 깨본 건가요? 20분간의 사투 끝에 일어난 거예요. 대박이다. 4시까지 잠든 적이 한 번도 없어. 진짜요? 응. 내 짠짠 날도 한 번도 없었어. 저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저 수술 일어났어요. 형도 봤죠? 나? 저, 네. 어 맞아요. 오늘 저 처음으로 혼자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 원래 기상 시간 한 시간 전쯤에 눈이 떠져갖고 씻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매니저님이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수빈씨! 이러면서 절대 제가 일어났다고 생각 안 하고 혹시 수빈씨 밤샜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 일어나겠구나 싶었어요. 그 정도로 설마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 안 하고 밤을 샜다고 할 정도로 잘 일어났던데? 요즘이야? 응. 근데 내가 못 봐서 그런가? 못 봐서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왜 계란 안 먹어? 그 라면이 이거 짱나 했어. 언제 왜 샀냐면요. 찍어 먹어. 찍어 먹으면 진짜 짱인데. 이거 찍어 먹는 걸로 팔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쵸. 맞아 맞아. 범규하고 나랑 우리 그때 계속 한때 계속 먹었었어. 혈액형 궁금해요. 혈액형이요? 저희 팀 다 A예요. 저 빼고 다 A예요. 범규가 AB. 네.
약간 A형 안 같은 사람 몇 명 있지 않아요? 누구? 왜 나? 왜 나 완전 A형인데? 다 성격이 어느 정도 바뀌었어요. 맞아 바뀌었어요. 처음엔 다 A형. 나 근데 진짜 난 진짜 A같죠. 의형은 원래는 A 안 같았는데 약간 점점 A처럼 변해가는 것 같은데. 그래? 반대 아니에요? 아니야 의형 진짜 잘 생각해요. 의형이죠 의형은. 그래? 내가 왜? 형이 진짜 A형이에요. 왜? 형 진짜 형도 A형이에요? 너도 A형이야? 맞아요 전 A형이야. A형이 A형 같은 거지 뭐. 형은 진짜 A형이에요. 그러면 휴닝카이는? 휴닝카이도 A. 걔도 A. 휴닝카이 맞잖아. 난 태현이는 A형. 난 태현이도 A 안 같아. 너도 A 안 같아. A 아니죠? 전 A 아닌데요. 그러니까 AB가 뭘로 유명해? 천재 아니면 바보. AB네. AB다. AB야. 그리고 AB형에 두 개 많대요. 뭐? 사이코패스. 정말 넌 그 정도는 아니야. 저는 그거랑 거리가 멀죠. 그죠. 오히려 감정이 있으면 있죠. 아니 아이스크림 나 거의 두 번째로 먹기 시작한 것 같은데 나 왜 꼴찌냐? 내가 아이스크림 좀 빨리 먹어. 내가 안 먹는다. 야 야무지게 잘 먹네. 야, 맛있는데요? 아니 왜 아무도 댓글 안 읽어줘요? 나 읽고 있어. 셀시 중이야. 윤준이 형 마카롱 먹어요? 응 먹어. 마카롱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 요즘은 별로 바로 생각이 없어. 그래요? 그럼 저 먹어도 돼요? 네, 먹어. 순둥이 말이 조스가 아니 상어 아이스크림. 저 진짜 먹을 때 말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저 우리 다 안 해. 먹을 때 아무도 안 해. 막 떠들다가도 밥 먹다 되면은 날 사라져. 요즘 빠진 춤이 있어요. 저는 뭐 요즘 빠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빠져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새로운 이슈가 없었죠. 네. 저도요. 뭔가 그냥 헤어둔 거 그대로 잘 헤어고 있는데. 저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전자책에 빠질 뻔하다가 바로 나왔어요. 네. 저 지금 신기한 게 나 연준이 형도 번거지 잘 어울리나? 전 안 어울려요. 저 번거지 잘 어울려요. 아니야, 아니야. 어떻잖아요. 저는 그 번거지 잘 어울리는 사람이랑 막 이렇게 빈 이렇게 올렸었을 때 잘 어울리는 사람이 너무 신기해. 난가 본가? 좀 신기해. 저 그래서 이번에 그 막 번거지 사달라고 말해서 번거지 샀어요. 제가 쓰니까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머리가 막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머리가 자꾸 뜬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나도 비니는 약간 진짜 쇼핑 있잖아. 네. 그런 건 별로 안 어울린다 생각하고 있어. 저 쇼핑이가 어울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서 되게 좀 맞는 번거지 맞는 비닐 찾으려고 많이 한 것 같아. 그것도 있어요. 형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볼캡을 써도 다 같은 볼캡 같은데 형도 알죠. 어. 이렇게 뭔가 좀 여기가 좀 더 그러니까 나는 캡 맞은 거 안 저도 그거. 싫어요. 아, 자, 우리 얘기해야 되니까 좀 잠깐 좀 하실래요? 잠시만. 아, 내가 살짝 끊을까요? 둘이 좋은 시간 보내자. 그래서 이제 태연이가 근데 나중에 잘 어울려. 맞아. 태연. 근데 그거 약간 두상 문제 있어. 맞아요, 맞아요. 남이 그 두상인 줄. 저도 여기 완전 짱구 그걸 갖고 와. 뒤 완전 짱구. 머리가 커갖고. 안 어울리는 듯. 그래서 이번에 봉거지를 사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애기 같아서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아, 좀 더 찾아보고 하려고 하고 자극을 많이 받고 있죠. 요즘 일단 신상들이 많죠. 아, 그렇지. 네. 근데 형 이거 생일 선물 한 차 2년 전에 생일 선물 진짜 좀 잘 왔는데 저 사진은 망했다 야. 이제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입어. 왜? 아니 나는 형 이런 옷도 있으니까 저 이런 것도 입어보면서 어, 패션의 시야를 좀 넓혀봐라 이런 의미에서 이거밖에 안 입어 2년 동안. 입는 거 사람이 지금 보풀 몇 개 좀 치고 말하지 마요. 그러니까 사준사를 입장에서 안 입는 것보다 입는 게 훨씬 좋아요. 아, 이건, 이건 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 고마운 건데 이거밖에 안 입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차라리 이렇게 많이 입는 게 나아요. 저는 범비한테 그 빨간색 컨버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이제 아, 또 이제 제가 댓글을 좀 보고 있는데 아, 보고 싶단 말이 참 많거든요. 저희도 참 보고 싶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아, 네, 모아 근데 진짜 보고 싶어요. 진짜 특히 해외 모아요 안 본 줄 모르겠어요. 아, 막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이걸 뭐라 하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는 걸 뭐라 해요? 해외 입국의 반대가 뭐예요? 출국. 아 진짜 바보가. 아 출국 갑자기 단어 기억이 안 났어. 아니 입국 출국. 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규 씨. 쉿. 지금 출국도 입국도 약간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형 전 세계인 뭐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기가 조금은 곤란한. 해죠. 그죠. 저 왜? 나가지도 못하고 모함문에 들어올 수도 없어. 네, 여러분 저 건강해요. 그 해외 여러분들 아니, 아 혹시 오해하실까봐 사례들라고요. 해외 뭐 여러분들은 한국 오면은 어디를 제일 가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그래요? 맞아, 나 좀 궁금했어. 어디를 한국에 와서 뭘 잘하고 싶어? 아, 그러네. 영어로 영어로 말해. 그 생각을 했네. 나 맞아. 아,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guys want to do when you come to Korea? 아, 아니야. 우리 영어 담당 수빈이가 한번 보여주지. Five, six, seven, eight. Hi guys. if you come to 도와줘. 아니야. 얘 얘는 있으나 많아. 오케이. if you want to if you come to here if you come here what if you come here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and what where do you want to visit like any place 와 형 숟가락 얹는 거 봐 내가 다 있는데 아 신발 meet you 이명이 임치 부산 아 부산 하니까 그거 보고 싶다 반도 아 나 그거 보고 싶어 재밌다 그죠 아 그 저희 일이 아니야 그런 거야 지금 저희가 있는 그곳은 들어오기 힘듭니다 so big and 그렇죠 I you guys want to see 강남 강남 강 인천 인천 어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제주 신기하다 제주가 진짜 좋아요 제주 좋죠 일산 와 일산까지 나와 대구 이렇게 아는 거 다 나오는 거 같은 그러네요 네 맞네요 안 좋고 봐요 아 진짜 우리
좀 시간 날때 영화 보고 올래? 그래도 좀 반도 보고 싶어요. 아니 나 영화 보러 가야 돼. 아 그것도 좀 그렇네. 그런데 반도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아 강동원님 너무 아, 되게 많다. 제가 겨울왕국 2를 꼭 비행기 타면 보고 싶었는데 없어요? 비행기를 못 타도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나는 그거 1년 지나면 금방 비행기 나올 줄 알았단 말이야. 아직도 못 보고 있어. 네 역시 봤는데 약간 뭐 대구도 그렇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거 봤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뭔가 저희랑 관련된 곳이나 뭐 Meet You 막 너네 콘서트 약간 이런 것 그러니까 저희와의 관련된 장소를 많이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추억들을 같이 나누고 싶네요. 네. 다양한 댓글들. 댓글 보여요 혹시 여기가? 네. 63빌딩도 있어. 내가 안 좋아. 63빌딩 나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서. 아 그게 끝이에요? 네. 근데 63층까지가 아니라며. 어? 그래요? 뭐 그렇게 들었는데. 63층이 아니에요? 응? 63빌딩 몇 층이에요? 63빌딩 63층이 아니에요? 그래서 63... 아 맞아 63층 맞아. 맞죠? 맞아요. 맞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을걸? 어, 염소 집이 괜찮았어요. 어, 여러분들도 모르시나 봐요. 대답 자꾸 대답 회피하세요, 다들. 63층 맞아, 2층이래요. 뭐야, 왜 허위 사실을? 64층이에요. 61층인가 아니면 저 4층이라는데 64층. 아, 지하까지 포함해도 64층이라고 하는데요? 동기 정답 63층 아니야. 아 지상이 60층이고 지하가 3층이었고 합쳐도 63층이래요. 그쵸, 나 아, 61층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 아 맞아 맞아. 아 60층이랑 지하 3층. 중요하다. 아, 어떻게 서울 사람들이 나보다 모르면 어떡하니? 응? 서울이라고 알아야 돼요? 저도 원래 서울 사람. 야 나도 서울 사람 아니야? 아 저 나도 대구에 있는 지하 지상 부상 아니 지 지구 부상 열차. 지구 부상? 뭔 지구 부상 열차? 자기 부상. 아 자기 부상 맞아 자기 부상 열차. 안다고 2월 다고. 네. 다 나 때문에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뭐 하여튼 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해외 모아분들 그리고 한국 모아분들 다 그냥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맞아요. 진짜 빨리 가서 막 콘서트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죠. 막 음방하면 또 이렇게 모아분들 응원 소리 들으면 힘도 나고.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음방에서 와. 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에서 제가 힘을 정말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얼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빨리 만나요. 아, 빨리 만나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뭐 또 우리 무대 모니터링 하면서 그 최근에 한 뭐 그 무대랑 943 할 때 무대를 봤는데 그 최근 거는 응원 소리가 없는데 943 할 때는 막 최근 찾으면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아 너무 속상했어. 너무 그리웠어 약간. 맞아. 네, 많이 고파요 진짜. 캡처 타임 할까요? 그럴까요? 캡처 타임 뭐 할까요? 어? 그래. 뭐 할까요? 야 그럼 이제 얘가 너네. 왜요? 아, 너 우리 아니야. 아니, 나 파란 머리 했을 때 이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여기에 있는 애 어, 파란 머리 했을 때 나 저거 이거 닮았다고 이거 연준이 형 닮았다고 소문나고 그 저기 닭 약간 진짜 닮긴 닮았다. 야 눈도 닮았다 그치? 응 눈이 닮았어. 응 입술도 좀 닮았어요. 눈이 닮았어. 좀 닮았네. 이런 아니 캡처 타임 맞아. 네, 한 모습을 변세버려 그냥. 어떤 거 할까요? 범규 하나 둘 셋. 어쩔 줄을 몰라요. 범규 잠깐만. 맨날 맞아.
연준. 하나, 둘, 셋. 나 생각 좀 하고 갈 거야. 잠깐만. 뭐가 있지? 넌 섹시. 아, 이건 수빈인데. 뭐? 섹시. 이거 이거 내 맘에 하자. 아, 오케이. 연준 너무 했어. 아, 입술. 이거 소스가 소스. 수빈. 하나, 둘, 셋. 큐카드 지금 봐. 아, 진짜 아... 다 같이 썼는데 진짜 그런 거. 얼마나 조급했으면 그랬겠어요. 진짜 고민이다. 할 수 있어. 그날 이제 돌아왔는데 정수기로 물 따르고 있는데 프로듀서 분들이랑 PD님 지나가면서 깡총? 이러면서 가지길래 다 어떻게 하시지? 이러는데 다 왔어. 다 같이 보셨더라고요. 연말시 상태에서 볼 때처럼 TV 켜놓고 다 같이 보고 왔어. 그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녹음하다가 이제 갑자기 피디 제 노래 부르다가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갑자기 피디 딱 뒤를 돌아보고 막 이야기하다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누르고 범규야 조금만 있다가 하다가 이러고 너 잠시 쉬어도 돼 이러는 거예요. 저 화장실 가려고 나왔어요. 피디님이 앉아서 TV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토끼 피디님? 알고 보니까 그 돌핀 보려고. 아, 나 돌핀 나오라고 한 거였어. 아, 그래서 나도 피디님 뭐예요? 이러면 저도 나오라고 하셨어요. 나 그때 그 하고 있었는데 돌핀 하면 불러달라고 부산선 하면 불러달라고 그러고 나와서 뭐야?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다 같이 무대를 챙겨갔구나. 아, 나 그게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왜 내버렸어 진짜? 나 아, 이거? 랩 하면서 아, 그거 연습했는데 와, 나 그거 뮤직뱅크에도 풀었어. 아니, 잘했어요 뮤직뱅크. 아니, 근데 아니, 잘했어요. 아니, 잘했어요. 손수 빠는 거 봐. 할 말은 해야 돼. 아니, 잘했는데 아, 그거는 조금 아니, 부끄러울만 해요. 아, 이걸 왜 풀어. 그 영상이 뭐냐면요, 그 저희가 연습생 때 비주얼 모니터링이라는 걸 해요. 근데 뭐냐, 제가 뭐 콘서트를 하거나 힙합 아티스트 분들, 약간 해외 힙합 아티스트 분들 그 공연 영상 따갖고 막 그런 좀 그 제스처나 이런 걸 좀 몸에 배게 하려고 그런 수업을 했었는데 그 수빈이가 그거 카니베스트 네. 그 무슨 영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따라 했는데 네, 그걸 따갖고 따라 했었는데 아니 근데 그것보다 훨씬 멋있는 영상이 많았을 텐데 왜 굳이 그 애매한 자세에서 이러고 있는 거를 그냥 남들 이러고 와 우리 연수 영상 나와봐 춤추는 거 나 멋있게 춰봐 그러니까 좋다 이러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약간 이러면서 막 아, 춤추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아 근데 그거는 우리 회사 그걸 보낸 게 잘못이야. 그 영상만 빼고 보냈어요. 아 근데 그때 연습생 때 그랬어. 아니 그때밖에 못 보낸 영상이라 나는 그냥 재밌긴 했어. 나도 나 정말 좋았어. 이게 사전 녹화를 저희가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사전 녹화는 6시 반? 그쯤 했는데 사전 녹화하는데 모니터링 TV에 그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아 진짜? 한 몇십 번에 계속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야. 뭐지? 왜 우리 모니터링 무대 대신에 저게 자꾸 나오지? 했는데 생방으로 그게 또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아, 잘했어요. 굿굿. 저의 연습생 시절 이제 모아분들이 좋아할 테니까 역시 뮤직뱅크. 진짜 수영 잘하잖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네 슬슬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먹방도 맛있게 먹었고 맛있는 것들도 이제 리더가 해줘야 돼. 뭐야? 아, 뭐 다 나한테 넘겨. 뭐 리더가 무슨 잔심부름꾼이야? 응. 이제 너가 해. 그래? 응.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유닛으로 아니면은 단체로 올지 모르겠지만 개인으로 올 수도 있죠. 예, 개인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얼른 또 모아분들에게 이렇게 또 브이앱으로나마 얼른 찾아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사드릴까요? 네. 원! 드림! 지금까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였습니다. 안녕! 해줬어, 그냥 꺼야 빨리. 안녕!
오케이. 안녕. 범규와 현정이 수빈이. 안녕. 저 나도 저도 수빈이도 안녕.